어서오세요. 헤이팝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이템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곤충 장수풍뎅이 한 쌍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풍뎅이 종류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잘 알려진 곤충이며 수컷의 머리에는 긴 뿔이나 있고 가슴 등판에도 뿔이 있는데 장수풍뎅이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숲속의 참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며 오래된 나무에서 흐르는 진을 빨아먹습니다. 알은 섭씨 약 25도씨일 경우 약 12일 후에 부화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생육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총 3령의 애벌레 기간을 보내는데 대략 1령은 15일, 2령은 19일, 3령은 12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상태에서는 2령으로도 겨울나기를 하지만 대부분 3령의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하고 겨울을 지낸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몸에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산속에 있는 부엽토나 부식된 나무를 먹고 자라는데 주로 그 속에 있는 무기질, 섬유질, 미생물들이 먹이원이 됩니다. 어른벌레는 참나무 숲을 서식지로 삼아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고 살아가고 암컷이 30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살아갑니다. 이게 좀 짧네요. 일본에서는 투구벌레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멋진 장수풍뎅이 한 쌍을 구해주신 서울 청계천에서 삼성 그린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 유튜버 헤이파파를 보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서비스를 팍팍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o you want to know? Well,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I think I have to listen. Because 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this time. Baby, baby, now I know. Baby, baby, gotta go.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it's right. When you came to me, oh, I knew it's you, yeah. Boy, the one who showed me now.참 재미있는 곤충이죠? 장수풍뎅이.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